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서점 주인이 모여서 그림책 놓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은 함께 수다 떠는 기분이 들어서요.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수사 방송일에 가장 적은 인원이 녹음을 합니다. 아,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비가 지나가니까 햇님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아침부터 푹푹 찌는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한 김공공입니다. 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 휴가 가셨나 봐요. 정말. 아, 저는 작업실에서 콕 박혀서 있다가 이제 조금 해전 볼까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서다랍니다. 맞아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을 저희 멤버들이 그래도 명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되게 매칭을 하려고 보니까는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너무 단촐하게, 너무 오붓하게 서다람과 김공공이 함께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독일의 그림책 작가 비네테 슈레더의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아, 구텐 탁. 네. 독일어 공부했잖아요. 그랬구나. 네. 비네테 슈레더는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이고요. 지난 7월 5일 날 오랜 투병 끝에 82세로 작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항상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로 다뤄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 소개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소개를 하고 싶은데도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근데 작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떨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독일에서는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강의도 하시면서 작가들도 아마 많이 키우시고 도서관 강의도 하셔서 어린이들도 많이 만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비네테 슈레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네테 슈레더 작가는 1939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1956년 뮌헨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쭉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뮌헨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62년에 스위스 바젤의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과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사실 졸업하자마자 거의 그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졸업 후에 그래픽 디자이너와 사진작가로 일을 했지만 일러스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작업을 막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가서 출판사들을 만났다고 해요. 역시 적극적이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출판사를 통해서 첫 그림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69년에 출간된 루핀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루핀헨 작업은 BIB 황금사과상 2년 후에 독일아동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거야 아거야라는 작품으로 1975년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80년 뉴욕타임즈가 올해의 우수한 그림책 작가로 선정했으며 1990년 개구리 왕자로 트로이스도르프 그림책상을 받았고 2004년 볼카흐 아동 청소년 문학 아카데미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첫 그림책은 루핀헨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면 인터뷰를 딴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녀의 그 첫 그림책은 사실 12살 때 학교에서 만든 6장면짜리 그림책이었답니다. 6장면. 선생님이 카스페르의 아프리카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걸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대요. 아마 이제 미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한 장면도 아니고 6장면을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끔 연속적으로 그렸고 표지까지 만들어서 완벽한 첫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작품은 당시 학교의 커다란 계단을 따라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첫 전시였대요. 역시 다르네요. 그쵸? 시작부터. 네. 네.
두 번째 그림책도 막내 사촌 동생의 데모가 되었을 때 이렇게 선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어떤 얘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이제 그림책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루피네는 그녀의 비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그림책이고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그림책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다 출판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출판은 안 됐고 예. 이제 루피넨이 첫 그 출간물이 되었던 거죠. 루피넨은 외로운 인형에 관한 이야기래요. 아. 외로워하는 인형, 여자 인형인데 그녀를 위해서 영리한 상자맨과 수줍은 달걀 모양의 영국인 미스터 햄프티 덤프티를 초대하는데 파티를 준비하던 중에 폭풍이 몰아쳐서 위험에 빠지고 이를 햄프티 덤프티가 구해준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하. 왠지 라우라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지금 라우라 얘기가 이제 마침 나왔는데 그 라우라는 1999년에 출간되어 그녀의 시적이고 마법적이며 초현실주의적인 예술을 완성했다라는 평을 받았대요. 그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은 네. 그 비네테 슈레더와 함께 늘 따라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예술 서적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 접해 있었고 그 예술 서적들의 감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던 당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로는 막스 에른스트를 꼽았고 그의 작품들을 다 좋아했다고 해요. 내가 가장 독일에서 좋아하는 작가는 볼프 엘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네네네. 이분은 진짜 우리 방송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비네트 슈레더는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아 그래요? 네. 네. 그 동안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체구가 좀 작으세요. 네. 또 독일인 치고는 그리고 재치 있는 입담과 열정적이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스스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2011년 남편과 함께 어린이들의 미학 교육을 위한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아트 지능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비네테 슈레데 파운데이션이라고 설립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딱히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뮌헨에 위치한 국제 아동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유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뮌헨 도서관이거든요. 뮌헨 시로부터 성을 하나 기증을 받았어요. 아, 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기증을 받았는지 기증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취재를 갔대 그 성을 간 거예요. 그 거기는 다 도서관 같은데 성에 많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 아까 제가 상 이름 얘기했던 트로이스 도르프도 그 재단 자체가 성을 기증을 받아서 성 이렇게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뮌헨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여러 공국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통일된 국가를 가진 건 거의 현대에 와서 통일이 됐던 거고 그전엔 거의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공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이 되게 많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성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담장을 따라서 건물들이 배치가 돼 있고 안에는 굉장히 넓은 마당이 있어요. 충격적인 건 그 마당의 밑이 전부 다 도서 보관소였어요. 그 밑이 다 지하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지대가 도서 보관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도서관이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기억나요. 저를 안내해 준던 스텝이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너무 힘들다. 왜? 너무 인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들을 다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나는 속으로 야 이런 장소를 기증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그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다음 생엔 거기 다람쥐로 태어날 거다. 다람쥐로 살 수 있어요. 그 네. 인근이 굉장히 자연적인 풍경이어서. 아 잘못 태어났네요. 사실 이제 그 비네테 슈레더가 그 당시에 제가 한 5년 전에 인터뷰로 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대다수의 작품을 기증을 해서 비네테 슈레더 캐비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구히 이제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2년 7월 5일에 82세로 사망하셨고 미스터 그라우와 프라다 프레이히라는 작품을 진행하시다가 끝맺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네,
아쉽네요. 직접 뵙지를 못해서 제가 나름 프랑스에 있는 작가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잘생긴 큰 늑대, 작은 늑대 그리신 분 있잖아요. 올리비아 팔레크? 네.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도, 나 완전 지척에서 봤는데. 네. 그치, 잘생기긴 했지. 저 이렇게 옆구리에 손 놓고 그 사진도 찍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아쉽네요. 팔짱 끼고라고 얘기해줘. 옆구리에 손 놓고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스킨십이 강하게 느껴진다. 아, 잘생겨서. 좀 라우라, 먼저 그럼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 그래. 네, 네. 라우라와 험프티 덤프티. 요 작품은 원래 이름은 라우라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은? 라우라와 험프티 덤프티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험프티 덤프티라는 건 옛날 고전 동화의 하나의 소재죠? 그렇죠. 네. 영어 동요 가사 중에 맞아요. 나왔다고 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1700년도서부터 기록이 드러난대요. 험프티 덤프티라는. 맞아요. 이거는 새알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항상 이상한 날 앨리스 보면 이렇게 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험프티 덤프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게 새알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이 책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 전체적인 그림의 그런 느낌은 사실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치 블랙에서 뭔가 색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얹어가지고 이렇게 꿈에서 본 듯한 이미지를 이렇게 파스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사실 초현실주의적 어떤 성향을 가진 게 공간에 대한 어떤 이동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장면 넘기자마자 면지를 넘기고 나면은 여기 창문도 나와요. 이게 마치 초현실주의를 뭔가 이렇게 연상하게끔 하는 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먼저 내용은 한밤중에 숲속에 들어가다가 험프티 덤프티와 친구가 되는 소녀의 이야기이고요. 험프티 덤프티는 밤마다 그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천둥새를 두려워하고 그런 그를 위로하는 라우라가 같이 새를 쫓아내기로 결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우라는 그림 형제 풍으로 푼 뭔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느낌이 확실히 강해요. 다른 책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다른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자아내는데 보면 험프티 덤프티 캐릭터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되게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라우라 스토리 자체가 이거는 동화작 작가가 쓴다기보다는 그림책 작가인 비네테 슈레더가 그리고 이제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좀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대변하고 이야기 묘사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잘 짜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역시 비네테 슈레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텍스트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많지 않아요. 근데 원서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같은 느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으로는 확실히 뭔가 회화성이 짙고 글보다는 그림이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라우라가 험프티 덤프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나 그들이 천둥새와 싸우는 장면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텍스트 없이 그림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는 종종 확실히 타이포그라피 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그래픽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림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라우라와 험프티 덤프티의 대사들이 종종 숨결처럼 굽이치면서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또 튤립 위에는 미끄럼틀 탈 때 텍스트로 가군이 이렇게 맞추면서 움직이면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구조들이 가끔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이잖아요. 언제지? 99년도였네요. 네. 아동서적에 사실 그렇게 네. 많지 않죠. 이렇게 네. 구성하는 그림이나 그림의 네. 이야기가 많지 않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였던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라우라는 일부러 꿈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휩쓸려가고 서서히 없어지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라우라의 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새가 나오고 험프티 덤프티가 라우라를 지키듯이 뒤에서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이 새의 공격을 뭔가 맞서 싸우는 것 같은
이 장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게 클라이막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라우라의 집과 같은 몽환적인 존재들이 파스텔로 그려져 있지만 침울한 달빛 속에 잠겨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드를 이렇게 잘 뽑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림책에서보다 보는 것보다 뭔가 회화의 한 장면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서 확실히 상을 탄 게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상을 탈만하다. 네, 네, 상을 탈만하다. 뭐 그런 이런 고전에서 볼 수 있는 그 묘미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묵직하면서도 뭔가 깊이 있는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고전에서 볼 수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라우라는 처음에 제가 다 읽었을 때는 애들한테는 조금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왜냐면 글도 별로 없고 움직임도 많지 않아요. 어둠이 더 한 80% 이상 깔려져 있고 뭔가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데 표정들도 조금 뭔가 괴기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뭔가 막 환상에 들어가 있지만 낯선 공간을 이렇게 자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울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계속 읽었을 때 이게 뭔가 고전의 어떤 향수가 좀 묻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씩 익히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정확한 비례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아까 꿈결 같은 계속 네. 그런 공간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대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례감이 다 다른 거죠. 뭐 집 속에 저런 나무들이 있다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튤립 같은 낮은 꽃밭에 네. 얘네들이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서 작은 미니미니해진 상태로 네. 그 꿈결을 이렇게 헤매는 듯한 느낌이라던가 그리고 이 배경이 언제나 항상 밤에 이루어져요. 맞아요. 이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결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끝이, 대해서 네, 끝이 보이지 않고 뭔가 내가 계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어젯밤 제가 그 귀신을 본 것 같긴 한데 그 꿈을 다시 연상케 하는 그런 게 그 무한한 세계에 딱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자아내지 않나? 보면은 공간에 끝이 없어요. 모든 장면이 펼쳐져 있죠 항상. 네네네네 그런 게 조금 무서움을 자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모험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벗어나서. 여기 근데 이 여자아이가 같이 사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에요. 아. 이게 보면 고모인가? 그래요. 고모가 잠든 사이에 뭐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가 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아, 제가 놓쳤네요. 네, 맞아요. 여기 고모. 네. 고모. 딱 한마디 나와요. 첫 장면에. 네. 네. 고모가 잠들면 얘가 밖에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잠들어야 되는 건데 얘가 마치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꿈결을 통해서 나간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고 나갈 때 꼭 저렇게 창문으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얘가 나갔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이게 창문을 통해서 날아갔는지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갔는지 이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예, 없죠. 그리고 작가가 이 험프티 덤프티라고 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숙하게 만난 캐릭터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진 작품으로는 두 번이나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나오고 이 캐릭터의 모양새를 딱 봤을 때 되게 오래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달라요. 여기선 굉장히 차분하고 되게 신사적인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 영어 동요 속에 나오는 험프티 덤프티는 수수께끼를 내는 수수께끼 놀이를 맞아요. 하는 캐릭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짓궂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맞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음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장난기 많은 캐릭터로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좀 음울해 보이는 캐릭터로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이제 다양하게 기복이 되게 센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던데 비네트 슈레더가 묘사하는 험프티 덤프티는 너무 친절하고 그 맨 처음에 루피넨에서 나왔을 때에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적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의미가 새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새알과 아니면은 이런 캐릭터로 나오게 됐을 때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부활절 달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코가 커요.
아, 독일. 근데 실제로 영국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된 그 캐릭터를 보면 눈이 되게 커요. 맞아요. 코보다. 네. 얘는 코가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독일 쪽, 그니까 비네트 슈레더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험프티 덤프티는 좀 영국 쪽 험프티 덤프티랑 좀 틀린 느낌이다. 게르만의 피가. 게르만의 피가. 코가 자랐어. 아무튼. 근데 그림이 되게 또 되게 아까 뭐 파스텔로 그린 듯한 맞아요. 좀 되게 몽환적인 느낌을 더 강조하게 된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컴퓨터도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여서 컴퓨터가 있었나요? 있었죠. 아, 99년도면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나요? 어 그럼요. 김동성 선생님도 아, 99년에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 포토샵으로 합성을 한 거죠. 그리 수작업을 한 것들을 합성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고 99년도면은 편집을 아예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지방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20살 때 맥힌 토시라는 걸 처음 이렇게 만져보고 아. 맥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 옛날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90년도 아니죠 80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오. 그 맥킨토시 일체형 버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쬐끼만 거 네. 그게 들어왔어요. 87년도 88년도 맥빵 저는 맥빵이 진짜 맥빵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맥빵 몰라요. 그 맥킨토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아, 있는 거 있잖아요. 제 PC방처럼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처음 봤어요. 그 광주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맥킨토시 한 시간 이용하는 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충무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시간 제한 막 하면서 막 선배들이랑 그 맥킨토시 처음 만져봤던 기억이 나는데 수작업으로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69년도에 졸업을 69년도에 졸업을 하셨다고요? 네 잠시만요. 아, 맞아 39년생이세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첫 작품이 69년도고 이 작품이 99년도에 나왔다고 하니까 야. 사실은 작업하신 지 30년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번개, 자연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그 정말 이거는 어떤 선생님 말로는 이거를 정말 잘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면 그 느낌 전달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확실히 알고 그리셨구나라는 거를 특히 번개, 풀이 날리는 이런 세계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아, 확실히 대가들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이런 대상들이 다 의인화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환상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공간을 되게 이질적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없을 법한 어떤 다른 공간을 연결한다던가 아니면은 대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던가 아까 말한 대로 비율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서 그거를 이런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속에 넣었다라는 게 좀 독특한 것 같고 이런 그녀의 어떤 구성력이나 이런 것들이 당대의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이나 후배들한테 영향력을 되게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비네트 슈레더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리즈베트 츠베르거라고 하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작가인데 이 작가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역대로 제일 젊었을 때 안데센상을 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리즈베트 츠베르거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 이분이 훨씬 무겁고 진중해요. 츠베르거는 되게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브레멘 음악대나 이런 그 작품을 보면 그림 어떤 무게감이나 결은 굉장히 다른데 그 공간을 표현해내고 어떤 대상을 이질적인 공간에 놓으면서 이야기를 증폭시키는 그런 느낌은 좀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을 찾았습니다. 얘가 코가 더 커요. 네. 그놈의 코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야. 근데 독일 친구들이 잘생겼거든요. 넌 잘생겼다고 느껴지진 않던데. 아니요. 독일 남자친구도 독일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자, 그럼 자, 그다음 두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해봅시다. 뭐, 보름달의 전사. 보름달의 전사. 자, 이 책은 되게, 이 책도 똑같이 무거운 것 같아요. 무거운데. 이 책은 근데 글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미하엘 엔더라는 분. 엔데. 엔데. 죄송합니다. 엔데라는 분. 아, 이분은 모모라는 책으로 엄청 유명하죠. 저도 모모는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옮긴 이는 김경연 선생님이시고요. 아동문학가이자 번역가이시고 서울대에서 도고동문학과 졸업하시고 또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아동문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따셨대요. 그리고 제가 아는 책으로는 행복한 청소부, 이건 정말 유명한 책인데, 그리고 제렐다의 거인, 그냥 떠나는 거야, 홀레 아주머니 등 이런 책들을 옮기셨습니다. 이 책을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어린이한테 타겟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쓴 책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느꼈지? 일단은 내용이 굉장히 진중하고, 아, 종교적인 내용도 이제 살짝 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악마와 뭐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냥 성경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살짝 이렇게 비춰지는 걸 봐서는, 아, 이거는 꼭 어린이라기보다는 성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첫 장면부터 이렇게 달이 나오잖아요. 보름달. 그 다음에 넘길 때, 이거 악마인가요? 비네트 슈레거의 가장 섬세한 그림의 어떤 특징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작가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생각날 정도로 작가님의 어떤 그 파워력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했는데, 먼저 이야기의 행간에 숨어있는 분위기가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두운 짙은 남색에서 보면은 짙은 붉은색, 짙은 녹색, 뭐 이런 색들로 이렇게 뭔가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책이고, 뭔가 어른들을 위한 무겁지만 은유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고, 확실히 글 작가가 네, 이런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굉장히 많이 꿰뚫어보는 작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읽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의 깨달음을 향해서 던지는 물음이 뭔가 몽환적이고 매혹적인 그림이랑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림이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글과 그림이 적절히 이렇게 뭔가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은 글이 굉장히 많은 편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이 꽉 차여 있지 않아요. 탄형이 큰 거에 비해서.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뭔가 화집을 보는 것 같은. 네.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뭔가 화집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영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포착을 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 미하엘 엔데와 섬세하고 세부적인 묘사와 또 초현실적인 어떤 색감과 분위기, 항상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런 공간이 잘 끝에 잘 보이지 않는 환상적인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 작가가 그 세계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장을 넘기면은 바다 건너서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달이 하나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위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하나는 달이 아니에요. 이 달이 아니고 태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화가의 인간의 삶 속에서 깃든 동전의 양면 같은 이중성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희미하게 보이는 어떤 태양과 밝게 빛나는 달을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도망치는 연인의 뒷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멀리 무너진 어떤 성벽 사이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뭔가 서글픈 분노를 녹이는 듯한 붉은빛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책장이 나오죠. 그 책장으로 약간 빛이 이렇게 달빛이 살짝 이렇게 비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책이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식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고 서재를 떠나는 장면에서 결혼한 약간의 그 푸른빛이
이렇게 감도는데 은자가 도달한 마음의 평화에는 그 다음 장면에 부드럽게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대비되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앞 장면에는 은자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은 빨간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 표정이 딱 도드라져요. 이거 자체가 그 지식에서 벗어나서 어디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자연 속에서 그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마가 여자를 이렇게 확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악마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붉은 빛이 강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은자와 도둑의 만남은 고요하고 신비로운 은빛이 강하고 또 대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은 좀 몽환적인 푸른색으로 메운다는 거를 그 장면과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대비하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뭔가 은은한 듯 분노와 그런 욕망과 그 욕망에서 완전 반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어떤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그림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악마에 대한 파우스트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자세히 보면 약간의 석판화를 조금 믹스를 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뭔가 찍어낸 듯한 느낌 위에 약간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페인팅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네, 덧칠하고 털을 묘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이야기에 되게 폭발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네. 이제 은자와 살해범이죠? 네네네. 한 청년을 살해했어요. 맞아요. 살해를 하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재판관들이 그를 바퀴에 묶어 그러니까 사형을 판결을 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신분이 낮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욕보인데 격분한 청년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욕보인 남자를 죽였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사형을 판결을 받았는데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에 숲으로 도망을 쳤고 그 숲에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도적대에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교회나 여행하는 그런 상인들을 약탈을 했어요. 그 수도원에 막 불을 지르고 진짜 한번 잘못을 하면 그거에 무뎌지잖아요. 네네네.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점점 악마가 되어가는 약간 이제 윤리적인 어떤 사고력이 이제 둔감해지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진짜 막 자기의 욕망대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쫓기면서 뭔가 숲속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을 모독하면서 방탕한 생활은 계속하게 되고 그러고선 그 도적대하고 이제 결별을 하게 네. 되는데 네. 혼자서 이런 것들을 막 도망치고 쫓기고 또 나쁜 짓을 해가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거의 도망가다시피. 이 원래 은자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정코 되게 순수하게 자기 영혼을 갈고 닦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죽도록 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사내랑 도망을 치면서 이 사람은 그 순수하게 닦던 지식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쌓아놓은 그 지식의 탑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순수한 채로 정신을 가다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숲의 은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도둑은 정말 그 반대로 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그 타락한 채로 이제 지쳐서 그 은자가 숨어들어서 자기 정신을 갈고 닦는 수행하는 장소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제 정신적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과 최상의 가장 수행을 높이한 사람이 둘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하엘 엔데는 여기에서 정말 그게 정말 최상의 순수함일까? 아니면 정말 저 밑에 있는 타락의 정도를 우리가 타락이라고 볼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지점을 딱 마주치게 만들고 사실은 은자가 바라보는 그 수행을 했다라는 것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은자가 자기가 어느 날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그 이상한 소리를 들다 보면 왜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잖아요. 듣다 보면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막 쫓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은자도 그 악마의 소리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현혹되는 채 모른 채 그 언어에서도 사실은 악이 뭔가 그 나쁜 의도를 가진 그런 정신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그게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사실은 최하의 타락된 인간이 정말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자가 아마 정신을 되게 뺏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그 신을 만나는 그 순간에 도둑이 화살을 꽂아요. 네. 그러고서는 그 화살을 맞은 그 악마가 떨어지니까 그 악마는 오소리가 화살에 목에 꽂힌 채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은자가 어느 날 굉장히 그 자기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하면서 곧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리라 알려주셨다 라고 하면서 막 주님이 찾아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이 악마는 도대체 무엇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목숨이라기보다는 나는 이게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이 은자가 좀 어려워요. 은자는 하나님이 보내준 이 괴상한 도망자 그러니까 아까 그 도둑질하고 살해를 한 사람이 아들처럼 느껴졌고 그를 제자로 삼아 영혼에 대해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고서는 도둑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삼위일체의 비밀이나 창조의 시작과 영광스럽고 무서운 종말 뭐 이런 이야기들에 이제 자기가 속죄해야겠구나 그리고 신의 은총을 구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진정 깨닫고 이 은자를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늘 그 은자의 주변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부터 보름달 뜨는 밤에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왜냐고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막 속삭이는 거죠. 손에 흠없는 사랑과 순결의 상징인 백합을 들고 계시고 허공에 달려가신단다. 달빛 뒤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수행을 자기의 수행을 하다 보니까 환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진리와 어떻게 보면 악의 순간은 진실처럼 달콤하게 온달까? 내가 아는 어떤 상태에서 스며든달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아의 엔드는. 정말 순수한 채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세계의 어떤 고매한 세계라고 생각을 해도 그 고매한 세계에는 언제나 항상 그 반대편 이면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인물도 이 양극대 맞아요. 계속 대비되는 대비되는 네. 인간을 이제 등장을 시켜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림에 있어서는 미하엘 엔데가 이제 워낙 친하게 지내셨대요. 그래서 아, 두 분이요? 네네. 오. 그래서 비네테 슈레더가 그 미하엘 엔데의 아버지의 그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서로 왕래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리게 됐는데 그릴 때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려낸 게 이렇게 출간이 되고 나서 비네테 슈레더가 물어봤대요. 당신이 생각한 은자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인공은 사실 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은자의 모습을 본인이 생각한 거대로 나왔냐라고 물어봤대요. 했더니 이제 미하엘 엔데가 아 정말 너는 너무 멋지게 그렸어. 너무 훌륭해. 근데 내가 생각했던 은자하고 완전히 반대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종교적인 어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착하게 살라고 교회를 되게 많이 보냈어요.
네, 교회에서 읽는, 초등학생이나 이럴 때 읽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악마와 이렇게 그 뭔가 대치하고 이런 이 달콤한 말로써 내가 해를 입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머릿속에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개종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라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예전에 파우스트 이야기랑 비슷하게 병사 이야기로 스트라빈스키가 불의 새 다음으로 만들었던 음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는 어떤 그림이었는데 그런 이야기에서도 결국 끝이 조금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되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끝은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좀 어렵다. 네. 이거는 엔데가 되게 잘하는 비유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이 이제 개신교의 어떤 메카이기는 하지만 뮌헨 쪽에는 아마 카톨릭 신자들이 꽤 그는 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네, 그 카톨릭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 아, 네, 네. 그래서 비레테 슈르드도 그 카톨릭 신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서양의 코드가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에 기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수행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진리를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면. 그러니까 정말 바라봐야 되고 정말 골라내야 되는 거를 잘 못 골라내게 되는 그런 상태.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어떤 영역이나 행동하는 영역에 그 이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그것을 비네테 슈레더가 굉장히 환상적으로 풀어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글작가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글작가가 워낙 상징의 언어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림에 이게 글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림도 글 없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림책과 단편 소설? 소설의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결이 있는데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어느 한쪽의 무게감에 쏠리지 않는 되게 훌륭한 그림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텍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림으로만 어떤 이야기를 알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숙지한 상태에서 그림을 좀 보게 되면 네네네. 더 훨씬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연결해서 꺽다리 기사와 땅딸보 기사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봄봄 아름다운 그림책 시리즈 16권 중에 16권, 16권이죠. 그래요? 네. 네, 네. 네, 16권의 넘버가 되어 있고. 아름다운 그림책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었고. 그런가 봐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 책은 가장 면지에서 힌트가 딱 나와요. 소개를 먼저 할게요. 먼저 조국현 선생님이 이거를 옮기셨는데, 자, 조국현 선생님은 외대에서 이분도 독일어과를 졸업하셨네요. 그리고 민스터 대학에서 언어학 석사와 박사를 받으셨고 지금 현재 독일어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신 지금도 계실까요? 계시네요. 그리고 네버랜드 뭐 생태그림책 뭐 달걀을 품은 할아버지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을 옮기셨고요. 꺽다리 기사와 땅딸보 기사의 면지를 보면은 까만 새가 나와요. 까만 새가 씨앗을 톡 하고 떨어뜨리는데 이 장면이 마지막에 이 책의 내용을 끌고 가는데 꽃이 갑자기 피거든요. 이 꽃이 어떻게 폈는지를 딱 암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이 꺽다리 기사와 땅딸보 기사의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두 부부가 커다랗고 아름다운 꽃을 갖기 위해 벌이는 싸움을 통해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면지에는 이렇게 보면은 성도 나오고 여기 돌도 나오고 두 기사가 나오죠. 두 기사가 바로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새가 던지는 이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기사는 하나는 꺽다리라서
딱 봐도 키가 크죠? 그리고 하나는 땅딸보라서 키가 작고 뚱뚱한 그런 두 기사가 두 부부가 되게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에 벽을 아예 허물 정도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두 여자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이게 그 여자들의 얄팍한 우정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했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새싹이 트고 꽃이 피면서 네 사람의 금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색을 통해서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막 화사하고 핑크핑크하고 환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가 뭔가 그 틈이 생기면서 번개가 치고 뭔가 어두움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꺽다리 기사의 부부가 아, 이 꽃에 대한 먼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꽃에 줄을 매서 자기만 바라보게끔 하게 돼요. 원래는 꺽다리 기사는 아침에 되면은 이 꽃이 꺽다리 기사 쪽을 보고 있었고 밤이 되면은 땅딸보 기사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꺽다리 기사는 뭔가 자기들만 보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꽃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너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치를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자기들만 보게끔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땅딸보 기사도 아 우리도 저 꽃을 소유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둘이 같이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때 여기 번개가 또 이렇게 탁 등장을 해요. 이때 이제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는 어떤 복선을 깔아주고 두 사람이 욕심이 지나칠수록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꽃을 향해 못생긴 어떤 상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동물들, 곤충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고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꽃은 꺾여버리게 되고 꽃이 결국 죽자 둘은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벽을 쌓고 이렇게 살게 돼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 꽃이 피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고 그리고 둘의 갈등을 이렇게 해소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먼저 색으로 이 사람들의 감정을 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책이 베네트 슈레더가 타이포그라피로 뭔가 디자인을 했었고 그리고 사진 작가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했잖아요. 이런 면모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 작품에 비해서 뭔가 더 정갈해지고 꼴라주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표현들 그리고 또 여기 패턴들 또 사진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석판화로 이렇게 사진처럼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던 그런 부분들 또 닭 같은 표현도 굉장히 뭔가 패턴화듯 되면서 뭔가 형태에 굉장히 단조롭고 디자인스러운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아 이분의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활동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구도적인 부분도 그전에는 끝이 안 보였다면 이제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런 부분 그리고 좀 더 색도 조금 더 환해지고 뭔가 이때는 조금 심리적으로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은 보름달의 전설에 비해서 네. 그림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림 네. 자체가.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동독과 서독의 이야기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둘이서 이제 너무 사이좋게 지냈고 있었던 성벽을 허물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네. 얘기 자체. 네. 그림은 이제 안 나오는데 너무 이웃한 그 두 성의 기사가 굉장히 같은 처지에 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왕래가 잦아서 두 성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버렸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사이가 너무 좋은데 벽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 두 부부도 너무 이제 사이가 좋았죠.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면지에서 네. 새가 이제 똥을 뿅 싸면서 씨앗 하나가 그 성벽에 있었던 자리, 그 바로 경계선에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 꽃을 꺽다리 기사의 부인인 로네가 처음 발견하게 되고 너무 그 아름다운 그리고 이 의인화시키는 비네트 시레더의 어떤 습성을 보면 꽃에 얼굴이 달렸어. 근데 꽃잎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네네네네. 그래서 이 의인화된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단순한 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것처럼 이제 느껴졌고 그 꽃
아침에 이제 아침에는 꺽다리 기사네 성 쪽으로, 저녁에는 그 땅딸보 기사의 성 쪽으로 서로 왔다 갔다 기울면서 이제 자라났죠. 근데 꺽다리 기사의 부인이 내가 먼저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꽃이 내 소유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녁 때 땅딸보 기사 쪽으로 기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얘가 자기 남편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 꽃이 자기네 성 쪽으로만, 꺽다리 기사네 그 성 쪽으로만 바라보게 줄을 동여맸던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그러니까 땅딸보 기사네도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물을 안 줬으면 꽃이 그렇게 쑥쑥 자라지 못했을 건데 내 공은 생각을 안 해줬던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땅딸보 기사 쪽으로 동여매게 돼요. 이 꽃은 무슨 죄야? 그러면서 아까 그 천둥 얘기를 번개 얘기를 했는데 그 번개 치는 장면을 보거나 둘이서 막 설전을 벌이는 장면들을 맞아요. 보면 비네테 시레드 작가가 굉장히 상징 코드를 어린이 책에는 되게 쉽게 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보름달의 전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상징의 코드를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달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요소들, 그다음에 그 이상한 동물들 있잖아요. 뭔가 이질적인 합체되어 있는 현실에 없는 것 같은 동물들이 나온다거나, 근데 이거를 서로 악다구니 치면서 싸우는 장면에 되게 쉽게 콜라주를 하고 있어요. 이 꺽다리와 기사에서는 쉽게 알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림만 봐도 어떤 그 욕지거리를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싸우다가 보통 왜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인간의 욕심의 끝은 파멸이죠. 네.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이 두 부부가 엄청 싸우면서 꽃대를 꺾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이 꺾는 과정을 보시면 뭐가 보이죠? 싸우고. 그쵸. 근데 찢어지고. 찢어지고. 근데 네. 그 사이에 뭐가 지금 희망의 씨앗들이 터져나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꽃이 이 와중에 죽어가는 와중에도 꽃씨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막 싸우는 장면만 보이지만 사실 꽃씨가 막 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싸움의 끝에도 희망이 있다. 얼음의 벽이 막 쳐지고 한겨울에 저 부인들이 저 뒤에서 약간 멀리 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 남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보면 되게, 그리고 겨울이고 얼음벽이다라고 하는 게 대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 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얼음벽이 녹고 거기에 그 꽃씨가 뿌려진 수많은 꽃들이 이제 막 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각자 또대기에 똑같이 폈어. 일곱 송이가 피고 이쪽 집에도 일곱 송이가 핀 거예요. 입도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아름다워요 이러면서 이제 꽃을 즐기게 되었다라고 끝나는데, 아 진짜 이렇게까지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평화가 오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해요. 어느 한쪽의 양보도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 갈등에 대한 해소도 없이 그냥 얘가 꽃이 딱 피면서 그냥 자연이 딱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존재를 할까? 지금도 가능할까? 되게 이상적인 들어요. 결론이죠, 사실은. 그렇죠. 전에는 그림으로 콜라주를 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그 이질적인 부분들의 콜라주가 되게 강화된 것 같아요. 펜으로 그린 그림, 그다음 판화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 재료로 들어오면서 디자인적인 어떤 콜라주가 훨씬 강화된 느낌? 전에는 그 이걸 다 그림으로 그려서 한다면.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뜯어서 붙인 듯한 그런 이질적인 재료들이 많이 섞여져 들어갔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확실히 이 콜라주를 할 때는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전에는 네. 컴퓨터를 이용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합성의 정도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합성이 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림들이었다면, 아까 보여준 라우라 같은 것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보정 정도의 어떤 느낌이지 합성을 했다라고도 하는 느낌이 좀 안 되거든요. 네. 합성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라우라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꺽다리 기사와 땅딸보 기사는 확실히 그런 콜라주의 느낌, 컴퓨터로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그려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라우라와 이 꺽다리 기사 사이에는 한 1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 네.
이게 2009년도에 맞아요. 예, 네. 나왔고 그 라우라는 지금 1999년에 나왔으니까 10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이 10년의 차이 동안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연속 동작이 나온다라고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연속 동작을 쓰는 그 지점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근데 그 연속 동작을 사실은 이분이 89년도에 냈던 개구리 왕자가 되게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개구리 왕자를 보면 되게 상징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 이 대상들을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배치와 더불어서 한 공간의 시간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따라서. 분할 컷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은 하나고 나무도 한 그루인데 장면에 개구리 왕자가 금공을 꺼내주는 그 장면을 보면 공주가 연속 동작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개구리가 금공을 꺼내주는 거 연속 동작으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고요. 여기도 보면 개구리가 이제 공주를 따라서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 높은 계단을 얘가 하나하나 올라서 막 빠르게 달아나는 공주를 지금 그 쫓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면 계단은 하나예요. 공간은 하나인데 이 개구리의 그 시간 분할 컷으로 네. 보여주는 게 굉장히 세련되고 재미있죠. 네. 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장면처럼 분할 컷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분할 컷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점.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연속 동작인데 공주가 개구리가 너무 징그러운 나머지 자기가 자기도 공주처럼 되게 편안하게 자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주와 한 침대에서 자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는데 이 공주는 이 개구리가 너무 징그러워서 그 개구리를 집어다가 벽에다가 냅다 던지는 이야기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이 공주가 던지는 장면도 분할 것이고 같은 또 침대의 그 단면이 나오면서 그 침대의 단면을 잘라가지고 연속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 개구리가 그 왕자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이 괴기스러운 장면에 이 분할 것은 사선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서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속 동작인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그 영화로 연출을, 보면은 하나로 쭉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을 세 컷의 어떤 분할 컷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침내 왕자가 이렇게 뒤에는 굉장히 괴기스럽지 않아요? 너무 징그럽죠. 네. 이 분할 컷을 굉장히 세련되고 그다음에 직선으로 쓴다거나 칸을 쓴다거나 어떤 여백의 그 칸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고 텍스트가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박스도 이 그림의 일부분인 것처럼 쓰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배치나 꼴라주가 되고 있는 다른 어떤 대상들이 굉장히 무대 미술처럼 간결하게 놓여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인 어떤 감각들이 더 언어적으로 맞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세련되게 보여준 89년도의 작품이 있다면 꺽다리와 땅달보는 세련됐다기보다 이런 언어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올 수 있게끔 꼴라주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도 땅달보 기사에도 그런 연속 동작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석판화의 어떤 그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이 기사 부분? 네네네. 네. 꽃이라든가 이런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네네네. 네. 여기에 연속 동작은 주로 거기, 되게 칸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많은 연속 동작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훨씬 더 실험적이고 되게 독특한 지점을 좀 가지고 있었다? 89년도 오에 보여줬던 되게 지금 되게 웃긴 게 10년 차이로 라우라 99년, 얘는 89년, 네. 개구리 왕자는 89년, 그 다음에 꺽다리 기사는 2009년.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권으로 20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확실히 그 기술에 대한 변화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뭔가 그 컴퓨터의 어떤 시작과 네네. 네. 이게 아날로그와 컴퓨터로 이렇게 넘나드는 그 과정이 제가 또 가져온 책 중에 악어야 악어야가 있거든요. 네. 이 악어야 악어야는 75년 작품이에요. 더 오래됐네요. 네네네. 아. 여기에서의 어떤 칸의 미학은 굉장히 이거 보세요. 전체 야. 이 악어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 있는 악어가 산책을 하고 있는 어떤 기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 악어 가게에는 근사한 물건이 정말 많아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 멀다 해도 그 가게를 꼭 찾아가고야 말겠어 라고 하면서 악어의 모험이 시작이 네. 되는 거거든요. 도시에 가서 그 악어의 가게를 가서 정말 난장을 벌이죠. 내 멋진 가족을 갖고 이런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다니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야 그리고 막 거기에 그 매장 직원을 막 삼켜버리고 색색의 물건들을 소피의 가방에 담아가지고 별로 죄책감도 없이 기분 좋게 악어는 나의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되게 아름다워요. 악어의 캐릭터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아 내가 그 가게를 찾아가고야 말겠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이 칸은 책에 되게 가운데에 가깝게 놓여있는 작은 칸을 통해서 사실 악어도 이렇게 분할되어 있죠. 마치 네, 움직이는 맞아요. 듯이 분할되어 있는데 한 컷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악어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분할 컷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때 이런 분할 컷을 사용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다른 일러스트레이션과는 좀 다른? 보통 분할 컷이면 이쪽에도 악어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악어의 모습이 두 컷에 다 악어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한 마리의 악어로 마치 움직이는 듯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한 컷으로 붙기도 하고 따로 떨어지기도 하네요. 이게 그 테두리에 네. 대한 네. 부분을 마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네, 맞아요. 이 이야기가 전체 페이지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다 그런 테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나의 그 그림을 이렇게 갤러리에 와서 이렇게 본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렇죠. 액자 구조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문투에서도 이 문장의 문투에서도 뭐뭐 했지요. 뭐뭐 했었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액자 구조에 들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게 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분명히 그 악어 가죽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인 아, 거죠. 재미있게 흘러가는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비네텐 슈레더는 확실히 어떤 지점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스토리텔링으로 했을 때 얼마나 치밀하고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이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림이 워낙 훌륭하죠. 네, 맞아요. 회화성이 굉장히 짙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 디자이너만의 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그림체를 갖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늘 항상 이렇게 좀 특징이 있다면 판면에 여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적하고 간결하게 그려져 있는데 전 페이지가 전부 다 색칠이 들어가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네. 종이 자체의 어떤 흰 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맞아요. 모든 책에 판면이 다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그림 묘사가 다 되어 있어요. 네, 한 컷을 다 그려야 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대상이 그냥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적이 없어요. 이분의 그림을 그냥 하얀 판면에 놓고 싶으면 눕기를 따야 돼. 따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기 보름달의 전설에 맨 앞에 나오는 올빼미 아까 자기가 악마의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악마의 느낌보다는 현자를 되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올빼미가 사실 이제 지혜를 상징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책을 그 발톱으로 꽉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 앞 장면에 악마가 나와요. 올빼미지만. 뿔이 달려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이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네, 반대, 겹쳐서 반대로 현자와 은자의 차이를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올빼미가 보이면서 네. 진실의 아이에게라는 말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진실에 관련된 네.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그 느낄 수 있게끔 네.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림의 어떤 느낌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르네상스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중세 그림 같지 않아요? 저는 진짜 초현실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뭔가 새로운 공간으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이 초현실주의 자체가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게 무의식적인 세계를 좀 꿈의 세계 같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적 표현인데 이 안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은 게 공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좀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묘사는 굉장히 사실의 극치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추상성을 이렇게 이면을 같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초현실주의라는 건데 이 저는 이 보름달의 전설을 보면서 이분의 그 성향을 정확히 이렇게 잘 솔직하게 어린아이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전달했다, 묘사를 했다라고 좀 보여줬어요. 그게 뭔가 상상의 공간으로 계속 이동, 그리고 새로운 공간 안에서의 약간의 그런 휴식, 그리고 비현실적인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지 않았나. 무의식적인 어떤 영역을 조금 더 그려내고 싶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분 이렇게 그림체나 풍이 네. 옛날에 히에로니무스 히에로니무스라는 화가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되게 그런 천국과 지옥을 막 그려내고 하는 사람 있죠. 네. 그분의 그림이 좀 많이 떠올라요. 그런 좀 판타지 어떻게 보면 네. 네, 성경적인 판타지긴 하지만 그 판타지 세계를 그려내기 위해서 네네네. 그 화가가 갖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에 되게 많이 차용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오, 그리고 이 표지에 사슴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현자가 쫓는 건가요? 아니죠. 은자. 도둑이죠. 도둑. 빨간 머리. 네. 근데 여기 딱 사슴이 뛰어가는 장면에서 공간에 또 그 변화가 딱 생기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사실 스토리가 딱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그 네. 부분은 제가 정말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소표지에 나오는 그림에 네. 노인과 젊은이가 그 남자 둘이 이렇게 같이 서 있고 이 앞에 다리 떠 있고 다리 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난파선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미 네. 무너져 내린 배죠. 네. 배가 난파돼서 해안가에 이렇게 막 그 자재들이 이렇게 보이고 네. 거기에 달빛이 이렇게 비춰내리는 저 위에도 해예요. 그 해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라는 게 네. 이게 정말 진실이나 진리에 대해서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를 그림에 표현을 하고 이 세대가 이렇게 벌어지는 노인과 젊은이가 이렇게 같이 서 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첫 장면의 모든 복선을 다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이 그 도둑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은자로부터 시작, 은자의 네. 젊은 시절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은자 얘기가 끝나고 그러고서 이제 도둑의 이야기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도둑이 노루를 사냥을 하려고 하네요. 네. 노루를 사냥을 하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장면, 은자를 만나기 전에 그 장면을 표지로 그린 것 같아요. 네네네네. 편집자분도 보림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악어야 악어인가요? 액자의 어떤 그 형태를 네네. 예, 그대로 담고 싶어 하지 않았나 편집자도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이야기와 그림의 결이 조금 각자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작가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다른 이미지지만 하나의 이야기로서 전달을 하는 게 이 액자 형태로 놓고 싶지 않았나. 그렇죠. 이 네. 이야기도 완전히 액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고 네. 재미있는 거는 이 환상이긴 하지만 가브리엘 대천사를 만나는 이 장면을 네.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이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오는 이 장면이 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은자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네. 조아린 그 하늘 위에 정말 청명한 달이 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게 정말 진실인데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이 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장면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할 때 늘 이 장면이 항상 풀페이지일 것이다.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이미지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이게 분할 컷으로 되어 있다는 게 참 되게 인상적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공간이라는 거죠.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네네네. 그리고 보면 이 페이지의 진행 방향이 역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가브리엘 천사가 나온 장면은 왼쪽에
잡혀져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는데 은자는 고개를 숙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도도 되게 부정적인 그런 맞아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오소리가 죽어있는 이 그림을 보면 화살이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꽂혀져 있고 오소리는 그 오른쪽에 머리를 두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의 방향? 그리고 이 진실을 발견한 거는 도둑이잖아요. 도둑, 네. 그런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러니를 일으키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되새기게끔 하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비네트 슈레더는 상징 언어에 굉장히 강한 독일 작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표현해주기보다는 그거를 조금 더 몽환적으로 재미있게 더 증폭시켜서 아이러니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그림의 언어를 구사한다. 라는 거 볼 수 있고 또 그녀가 굉장히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아쉬워요. 한 번도 물론 뭐 말이 안 통해서 뭐 대화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런 전통을 아까 리즈베트 츠베리거 그분도 물려받았지만 카센 앨리슨 네. 같은 작가도 이런 언어 상징적인 언어에 되게 강한 일러스트레이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어린이 책에 어떤 식으로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전통들을 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네,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이 만드는 책이다 보니까 그림책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이 아동 도서에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용되는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가 성인들끼리 노는 이미지 놀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될 때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다 아이도 예술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례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네, 좀 들어요. 맞아요. 저는 네,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던 이제 정말 교과서 같은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알고 뭔가를 표현을 하느냐 혹은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그 한 끝에 대한 가로서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특히 회화 작업을 할 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회화에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가져왔을 때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 어떤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비네트 네. 슈레더 이야기를 요쯤 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82세면 그래도 다른 작가들의 사례를 보면 한 10년 정도는 더 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좀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 듣니까 좀 안타깝고 저도 뭐 서면 인터뷰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좀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완성과 미완성의 그림책이 있다. 그리고 또 재단을 세울 때 어떤 의의를 봤을 때 어린이의 미학 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더 계셨다면 그녀의 어떤 철학을 좀 더 굳건하게 이제 받는 후배들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비주얼을 이렇게 그림책에 담았던 작가로서 우리가 좀 지금 비주얼을 내는 작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토양을 해석을 해서 현대적으로 지금의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미래의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작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현대 미술의 약간의 병폐일 수도 있죠.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뭐 NFT부터 해서 팝아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그 양면성은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그 깊이라든가 어떤 그 표현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그 깊이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제 오래 보는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작가로서는 좀 계속 이런 책들을 이게 또 절판이 됐잖아요. 많이 이런 것들도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림체가 이러시다 보니까 네. 권수가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독일 쪽에서 나온 책도 30여 권 정도 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사실 되게 이렇게 색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쌓아 올려서 네. 만드는 또 구도를 이렇게 잡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는 네. 그런 구도예요. 사실 쉽게 왜냐하면 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나오는 구도로서 간결하게 그려내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뭐 지금 보시는 이 라우라의 폭풍 장면만 봐도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은 좀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20일은 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 한 장을 그려내는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그런 그림체라서 제가 생각할 때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대신에 한 권 한 권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아까 개구리 왕자 같은 경우에도 네. 20년? 그다음에 악어야 악어야 같은 경우 30년 정도 지금 전에 그려진 책인데도 전혀 손색이 없고 너무 세련되게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주얼을 아동도서에 선사했다라고 하는 면에 저는 우리가 좀 더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네.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독일어를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제 독일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확실히 독일이 개념 미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도 뭔가 출판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그림 안에서 혹은 글에서 개념적인 것들이 조금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뭔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이것이 오래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독일 미술이 또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네트 시레더 네. 책이 좀 한국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맞아요. 예, 네.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네. 아이고 둘이서 하는 일하고 그래도 우리 충분히 지금 두 시간 동안 수다 떨었어. 근데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재밌는 거에 그 목숨을 걸어. 네. 듣는 분들 또 배려를 해야죠. 목소리도 별로 안 이쁜데. 우리가 네. 재미있게 얘기하고 우리가 좀 더 아는 거를 잘 털 수 있으면 된 거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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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았고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그림책을 보도록 네. 또 우리 서다람은 작가니까 네.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빡세게 살아볼게요. 빡세게 살지 말고 잘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우리는 또 만나요. 또 만나요.